페미니스트 법학자인 캐서린 맥키넌. 그녀는 섹슈얼리티가 일종의 권력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남성은 여성을 통제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조안 벨크넵 역시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오히려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적극성, 공격성, 소유욕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성 척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여자친구를 학대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군대나 남성들 간의 사교클럽 등 진정한 남성성이 지배와 통제 등 권력 행사에서 발생한다고 믿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큰 남성일수록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인식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평등한 젠더 규범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의 대응과 극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연구 결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받아들이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정도가 높은 피해자일수록 성폭력 트라우마의 정도가 높았는데, 친족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보다 성폭력 트라우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는 비면식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폭력 피해가 더 트라우마가 심할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또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 실제로는 더 낮은 거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모르는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조사할 과정에서나 비난을 적게 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적어짐으로 해서, 그리고 갈등관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성폭력 갈등관계가 굉장히 많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것의 자유로움으로 해서 훨씬 더 낮은 성폭력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실제로 그 자체에서 경험하는 성폭력보다 주변의 비난이라든가 이렇게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어떤 공격 내지는 불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게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